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그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열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2장.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그러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했었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게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나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어때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3장.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흘러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4장.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무를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5장.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며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망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6장.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천년씩 두 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